복음 5장. 여기 보면 소위 귀신 들린 사람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귀신 들렸다는 말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란 말은 뉴스타트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잡신들에게 사로잡혔다. 악령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마음 놓고 지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 각자의 사정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다 떨쳐버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증오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밉다. 증오, 분노.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아차, 성령의 음성, 무조건적 사랑을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아차 거부해버리며 우리는 막 증오와 분노와 그렇죠? 이 방향으로 막 돌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밉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세속적으로 보면 그럴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어. 내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오를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어. 무선적으로 볼 때, 조건적으로 볼 때, 그 상대방이 너무너무 나빴어. 자, 이때 우리가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분노하고 증오하면 문제는 내 유전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유전자는 다 꺼져버려. 그러니까 내가 분노하고 증오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유전자는 꺼져가고 내 면역력은 약해져가고 내 자신이 사망으로 치닫게 되고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떻게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 밉고 너무 분노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그래서 죽여버릴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여자들의 경우 약한 여자들의 경우 그렇게 복수할 수 없는 그런 경우라면 내가 뭐예요? 죽어버리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악령들은 우리 인간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망으로 치닫지 않기 위하여 성령은 계속 그래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상대방이 너를 아무리 화나게 하고 아무리 섭섭하게 하고 미워하게 해도 너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조건 없이 용서해라. 그 용서밖에 살 길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성령도 내가 너무 화가 나기 때문에 뭐라 그래? 잔소리 하지 마세요!
탁 잃어버리고 내가 사망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주 사사건건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뭐예요? 밀쳐버리고 완전히 자기의 막 확고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까? 그래서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영적 에너지가 내 뇌파를 사단 마음대로 조절하다 보면 내 정신은 없어지고 정말 모든 잡생각으로 내가 지배를 받게 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뭐요? 저 사람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그래서 그것이 자꾸 뭐예요? 그것이 습관처럼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사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혀서 이성과 감성이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혼란스러워지고 헛소리를 하게 되고 나중에 더 심하면 뭐예요? 헛소리가 들리고 헛것이 뭐예요? 보이고 이런 사람이 소위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귀신은 악령을 뜻합니다. 막 우리 뉴스타트 용어로 귀신들이 바로 잡신들이야. 그래서 그 잡신들이 그 조건적인 잡신들이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요즘 현대식으로 하면 무슨 뭐라고 해요? 우리 한국말 하면 정신병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정신병자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정신병을 무선적 현상으로 보고 있어요. 영적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현대의학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현대의학은 그냥 정신병이라고 그래요. 예. 그 정신병은 무슨 악령이니 성령이니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도 뭐예요? 믿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이 원인이 악령이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이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악령을 쫓아내야 돼. 악령을 쫓아내려면 저 귀신이 나가야 돼. 그렇죠? 귀신을 나가게 하는 힘은 누구 힘밖에 없어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의 영밖에는 없어요. 그것 이외에는 정신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이라고 생각하고, 뭐, 뇌에 어떤 이상이 왔다고 생각할 때는, 악령, 성령과는 이 정신병이 상관없기 때문에, 결국 치료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약물 치료죠, 뭐. 그러나, 영적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약만 끊으면 언제든지 재발.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지방에 갔다 하면 그것은 반드시 뭐예요?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만날 목적이 있다. 누구를 만날 목적입니까? 예? 네? 누구를 만난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날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을? 예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라. 아시겠죠? 그럼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말은 무조건적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정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 나 정도는 이 정도면 천국에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 않죠. 왜? 자기 정도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가는데 누구 힘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를 찾는 사람이요? 나로서는 뭐요? 전혀 가만히 없다. 전혀 가만히 없다. 하나님이 조건적이라면 나 같은 인간은 가만히 없어. 나 같은 인간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야만 가능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나 같은 인간도 희망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러 이 거라사 지방이란 데를 갔는데 거기서 왜 가셨느냐? 거기에서 어떤 한 인간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 같은 사람은 뭐예요? 가능 없다는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게?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언행이 나오지를 않는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어. 공동묘지 무덤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도저히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룰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그 사람은 쇠사슬로 매야 되는데 이건 막 이제 쇠사슬로 맬 수도 없는 최악의 정신병자예요. 정신병동에 가면 최악의 환자는 뭘 매요? 쇠사슬입니다. 그런데 쇠사슬도 팍 끊어버릴 수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 귀신이 들면 쇠사슬 같은 건 문제도 안 돼요. 자, 그 왜 쇠사슬 같은 것도 문제없이 끊을 수 있을까? 맞아요. 영적 에너지는 뭐예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있어. 그 귀신, 악령들이 와서 영적 에너지를 주면 이 물리적 에너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그 사람이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뭐예요? 자기 몸을 상하고. 그래서 돌 주세요. 피가 나오게 하고 피부를 찢고. 왜 그래요? 그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너무 미워. 그리고 죽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자해 행위를 하고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나는 이런 악한 나가 싫어. 그러면 그런 자기가 너무너무 악하다고 생각하면서 너 같은 놈은 하나님이 뭐예요? 벌 줄 것이고 지옥으로 쳐넣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하는 존재는 누구요? 그건 사단이야. 이 사람은 그런 자기도 더 이상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악한 영적 에너지에 완전히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크게 적게 이런 상태에서 그냥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그냥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이것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악하게 보게 됐을까? 누군가가 뭐예요? 아주 섭섭한 일을 했겠죠. 누군가가 아주 뭐예요? 몹쓸 짓을 했겠죠, 이 사람한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미웠겠죠. 그렇죠? 미우면은 우리도 조건적으로 세뇌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우면 내 유전자 꺼지든 말든 미워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내 유전자 꺼져도 난 미워할 거예요. 용서 절대로 뭐요? 죽어도 용서 못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유전자 다 꺼져서 죽어도 나는 뭐? 용서 못한다. 여기에 우리 인간들이 속아 있어요. 그런 놈을,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 난 죽어도 못해. 그래서 실제로 뭐예요? 자기 유전자를 꺼가면서 죽어가면서 안 한대? 그것은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조건적으로는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무조건적 사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거요? 그건 죽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승리하는 게 아니라 뭐죠? 패배하는 거죠. 패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승리를 선택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패배를 선택하는 사람은요, 뭘 선택하는 거예요? 계속 증오하고 계속 미운 거, 미워하기를, 분노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용서하지요. 죽어도 못합니다.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예, 네,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니까. 예.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해치는 것이 옳아. 왜? 나쁜 놈은 뭐 주는 게 옳으니까. 벌 주는 게 옳으니까. 사단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자해하게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적어도 이 나쁜 놈을 내가 뭐예요? 해쳐야만 그래도 나는 좀 좋은 사람일 수가 있으니까. 이 얼마나 엄청난, 예, 기만이죠. 사단의 기만. 이런 사단에 이런 놀라운 이런 기만으로부터 여러분 기만에 빠져들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 사람도 막 이러고 있으면서 만약 하나님이 자기같이 이렇게 악한 사람일지라도 사랑하시는 분이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탁 들어온 거예요. 그 생각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 그럽니다. 성령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뭐라 그러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도 뭐예요? 사랑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거를 듣고도 뭐예요? 그럴 리가 없다라고 거부해버리면 성령께서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은 자 그 성령이 그 말을 그 이 환자에게 했을 때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었으면 그러면 나도 뭐가 있어요? 없어요? 나도 희망이 있지 않겠냐. 그런 하나님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도 계속 이루고 그러면 그 사람의 자기의 힘으로는 현재 자기의 정신병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줘야만 가능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영적 에너지로 그 조건적 잡신 에너지를 뭐요? 예, 물리쳐줘야 됩니다. 즉, 귀신을 쫓아내어 줘야만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한 겁니다. 아시겠죠? 누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까? 예, 이 정신병자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신병자는 자기 눈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그게 예수인지 누군지 몰라. 자.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동안 많은 그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자기를 쳐다보는 눈은 다 어떤 눈이었습니까? 네, 멸시의 눈, 증오의 눈, 새끼죠. 아, 형편없는 새끼. 근데 예수라는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나타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어떻게 예수님한테 어떻게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절을 해요. 왜? 왜? 지난 30년이라 합시다. 30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빼놓고 자기를 볼 때 뭐예요? 이렇게 쳐다봤는데 저기서 한 남자가 오는데 이 남자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뭐예요? 피해 가는데 자기를 향하여 오는 사람이 있어. 세상에 이런 일은 뭐예요? 처음이야. 자기한테를 향하여 와. 그러면서 그 사람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표정이야. 자기한테 이렇게 가까이 와. 그러니 이 정신병자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 거예요. 아,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으면 좋겠고 나 같은 놈도 뭐예요? 사랑하시는 분이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내 마음 속에 그런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든. 그 하나님이 이분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번쩍 또 들은 거야. 그것도 누가 넣어준 생각이요? 그것도 성령이. 자, 저 사람 보이지? 너에게로 오지? 왜? 너를 도와주러 오는 거야. 어? 왜? 저분이 바로 너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무조건적 네가 원했던 네가 기다렸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때 이 사람은 이 정신병자 뭐요? 자기 마음속에 맞아, 맞아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뭐요? 달려왔습니다. 보통 이 남자가 이 정신병자 달려오면 사람들은 전부 뭐요? 와서 놀라서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와, 이런 사람은 이 정신병자가 처음 본 거야. 그러니 이 사람은 사람이 뭐예요? 아니라 정말 무조건적 자기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참 이거는 말 한마디 나눠보지도 않고 일어나는 놀라운 무슨적 현상이요? 영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베드로 장모 얘기해드렸죠. 그렇죠? 베드로 장모도 어떻게 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버렸어요? 말 한마디 나눠서 안 나눠서? 안 나눈 거예요. 예수님의 뭘 보고? 예수님이 자기 손을 만지는 거,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 그 베드로 장모라는 그 할머니가 정말 60년을 살아도 자기 손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만져준 사람은 없었고 자기의 그 아픈 얼굴로 병들어서 괴로워하는 그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다 보아준 사람이 이때까지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자기의 사위 베드로를 뿅 가게 한, 미치게 한 예수라. 그 순간에 이 베드로 장모도 뭐예요? 아, 이 예수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이가 뿅 가서 어부 생활을 청산하고 이 사람을 따라다녀.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도 무엇으로 다 아는 거요? 영어로, 성령으로. 지금 그 이 얘기도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눈으로 봐야 돼?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말은 무조건적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절하며 뭐라 그래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 그러면 자, 예수, 그 자기가 기다리던 예수는 뭐예요? 맞는데 하고 싶은 말이 안 튀어나오고 정반대 말이 튀어나옵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응. 가라 이거야. 예수님이 미웠으면 이 사람이 달려와 절했겠소 안 했겠소? 그러니까 이런 정신병, 이런 귀신이 들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다가도 뭐요? 자기가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해버린 거예요. 여자들이 부부싸움 할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남편 쪽에서 듣고 있으면 뭐요? 와, 이 여자가 우리 마누라 제정선인가? 네. 여자들은요, 여기 막, 들어오면 막 여기서 막 그대로 나와버려. 남자들은 들어와도 뭐예요? 여기서 좀 복잡합니다. 이거를 말을 해야 하네. 그래서 여기 좀 조절 능력인데 여자들은 막 조절 능력까지도 어떻게 자진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막 찔러대. 그래서 가슴에다 뭐를 꽂는다 그래요? 비수를 막, 그래서 이 남편들 막 꽂혀. 그래서 남자들 맷집이 좀 좋으니까, 그래도 쓰러지지를 뭐요? 왜? 근데 여자들 남자가 그런 비수를 하나만 꽂아도 어떻게 돼? 예,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못하는 게 남자는 겁이 나서. 그래서 우리는 겁나서 못하면 여자 측에서는 뭐 어떻게 봐요? 말도 못하는 바보로 취급합니다. 이건 조금 심했네요. 그렇죠? 근데 공감 가는 부분이 있죠. 네. 우리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그런데 여자는 그렇게 찔러놓고도 그냥 우리가 안 쓰러지니까, 그 뭐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금방 뭐라 그래요? 여보, 배고파? 이래서. 그, 우린 지금 찔려가지고 어떡해? 지금 진통 중이야. 그런데, 어, 배고파? 뭐 먹고 싶어? 극장 가자. 예? 극장 가자. 그래서 극장 가봤어요? 참, 도통하신 분이네. 아, 무묵해요. 그 보소. 다 이러고 삽니다. 아시겠죠? 다 이러고 살아요. 이 극장가, 와, 이거는 도통해요. 저 같으면, 혼자 가. 근데 묵묵히 딸, 그 참, 그 저보다 하나님 더 잘 믿으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을 누가 잘 믿냐는 그 현실의 그거를 실전이라 그럽니다. 실전에서 나타나야 돼. 실전에서 이상구 박사한테 아무리 입어로. 이론으로 성경을 기동차게 풀고 해도 실전에서 안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전에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이고,
이론으로는 지금 다 터득한 것 같은데, 실전에 탁 들어와서는 이게, 용서가 안 되고, 극장 가자. 그러면 내가 지금 영화 보게 됐어? 그렇죠. 예. 참,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극장을 묵묵히 가주는 사나이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실전에 강한 남자야. 그렇죠. 봉사자 자격 100%, 200%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누라만 그렇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거 당하고 다시는 또 장가 안 갔는 사람도 제가 만나봤어요. 그렇죠. 단순,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어떤 청년이 있어. 내가 참 좋아하는 청년인데, 이 친구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결혼한 지 이제 한 6개월 됐나? 근데 이제 부부싸움을 가끔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사님, 우리 남자들은 길을 하나 정하면 그 길로 이 차선을 바꾸지 않고 뭐예요? 아, 이 차선이 제일 좋겠다면 일로 계속 따라가는데 자기가 6개월 동안 이 신혼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여자들은 차선을 얼마 수시로 바꾸더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그 신부가 자기 마음을 다 상하게 해놓고 그러면 남자는 그래도 그 자선대로 뭐요 계속 가면서 이제 자꾸 이제 마음을 뭐요 가라앉히려고 그래 가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와이프는 금방 차선을 바꿔가지고 진짜 극장 가자고 그런데. 그 자기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지, 지금. 그래서, 근데 여자들은 그 극장 가자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럴 수도, 뭐요. 있지라고 생각하지요. 그럼. 맷집 좋게 생겼더라. 자. 그래서 이 하고 싶지도 않는 뭐요 정반대 말이 툭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난 당신 만나기 싫다는 얘기 아니요? 그럼 이 말은 누구의 말이요? 그건 악령의 말이죠. 그 악령의 말을 하지만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 내가 당신의 도움을 뭐요? 필요합니다. 나를 이 악령으로부터 뭐요? 구원해 달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이 아니고 그 정 엉뚱한 반대 말이 툭 튀어나와. 그렇죠. 여자들은 그런 경험 많죠. 그렇죠. 엉뚱한 말이 튀어나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래 놓고는 여자도 자기 보고 뭐라 그래? 어머머, 나 좀 봐, 그래요. 네, 나 좀 봐.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보다 오래 못 삽니다. 나는 이게 정말 찔리기 때문에. 네, 유전자가 많이 꺼져요. 그래서 철저히 뉴 스타트로 무장을 해가지고, 즉, 뭐로 무장을, 뉴 스타트로 무장한다는 말은 무조건 짝사랑.
조건 없이 하여튼 용서하고 하여튼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 동네는 괜찮아요. 할 얘기가 많죠. 예. 네. 또 그런데 그런 얘기 하면 큰일 나죠 또.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까? 예. 오케이. 이제 알았습니까? 여기 알았습니까? 오케이. 이제 왜 이럴까 이러지 마세요. 지금 예,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상담이 필요하면 이쪽에 전화. 안 그러면 먼저 걱정 갈까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자, 이렇게 그 정신병자가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미 예수께서 벌써 더러운 귀신 보고 뭐요? 그 사람에게서 뭐요? 나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귀신이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예, 예수님이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이 이름은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입니다. 아, 이 귀신이 대답하기를 자기 이름이 군대래. 군대는 그러니까 군대 이게 부대가 다 이 말이야. 그 말은 우리 수가 굉장히 많다. 야, 그 이 지금 이 군대라는 단어가 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귀신 쫓아내는 전문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축마라고 그러나? 네? 구마. 마귀를 쫓아낸다. 구마. 이런 그를 잘한다는 소문이 난 목회자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분을 한번 알았는데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어요. 유명해진 거죠. 왜? 그 목사님한테 가면 귀신을 쫓아내 준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관지 천식이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 사람에게 천식 귀신이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췌장암 걸렸다 그러면 뭐예요? 췌장암 귀신이 들어갔고, 폐암 걸린 사람은 폐암 귀신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이제 이해해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틀렸다는 것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귀신이 어떤 뭐 특정한 병을
그래서 뭐 나는 예수님이 너는 무슨 귀신이냐 물으면 나는 뭐예요? 천식 귀신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야. 귀신 수가 많으냐 적으냐 그게 문제지. 천식 귀신이 들어오면 천식에 걸리고 우울증 귀신 들어오면 뭐예요? 우울증 걸리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우울증 귀신 쫓아내고 나면 또 천식 귀신 들어올 거고 천식 귀신 쫓아내고 나면 뭐예요? 또 불면증 귀신 들어올 거고 이래서 한번 귀신 쫓아내다가 볼일 다 봐. 아시겠죠? 천식이든 그게 암이든 그게 우울증이든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유전자를 끄는 잡신들이 하는 일이다. 어떤 특별한 병을 일으키느냐라는 귀신들마다 귀신 한 마리 한 마리들마다 전공 과목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귀신의 전공 과목은 뭐예요? 그럼 병명이 전공 과목이 아닙니다. 그렇죠? 유전자 끄는 게 전공 과목이에요. 유전자 끄는 전공. 그러니까 유전자 끄는 전공 과목이 자, 그럼 유전자 끄는 거는 무엇을 사용해서 꺼요? 분노, 증오, 그렇죠? 그걸 사용해서 꺼요. 그러면 분노, 증오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조건적으로 만들면 분노, 증오는 자연히 하게 돼서 맨날. 그렇죠. 문제 없죠, 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뭐예요? 사람에게는 내가 분노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미워하는 게 뭐예요? 당연한 거야. 그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나는 분노 증오를. 그래 놓고 사단이 그런 남을 분노 증오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분노 증오하고 섭섭하게 상처받게 만들면 이 사람 맨날 뭐예요? 분노 증오하다가 버리죠. 그러다가 어느 유전자가 꺼지냐에 따라서 병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귀신들의 악령들의 전공 과목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 전공 과목이야. 그것만 넣어줘서 분노 증오하게 만들어서 유전자 끄게 만들면 나머지는 뭐 어떤 병에 걸리든지 귀신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병 걸린 사람들이 뉴스타트에 와서 조건적인 그 감정 때문에 유전자가 꺼져서 왔다면은 뭐를 받아들이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어떤 병이든지 뭐예요? 다 회복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의 이름은 많으냐 적으냐 가 문제지 귀신의 전공 과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교회 처음 댕기 시작할 때 그런 걸 봤어요. 교회에 어떤 여자가 왔는데, 자기는 천식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한다는 거라. 근데 이제 제가 천식 전공 전문 의사거든요. 저는 이제 그 교회 초신자였어. 근데 그 교회, 그 수석 장로라는 분이, 자기가 고쳐주겠대.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은근히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나는 천식 의사로서, 전문 의사로서, 천식 환자 한 사람도 낫게 해본 일이 없고, 내 천식도 지금 내가
뭐 꽂히고 있는 판에 일개 교회 뭐요? 장로라는 사람이 그것도 그 사람의 직업이 건축가야. 건축업을 하고 있어. 건축업을 하는 장로가 내가 못 고치는 전식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인들은 그거 다 믿어요. 왜? 그 사람이 병 많이 고쳤어.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 뭐예요? 고친 거예요. 아시겠죠? 뉴 스타트도 안 하고 고친다고. 예? 이제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나 보니까 가서 나오시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세워놓고 이 장로님이 하나님, 이 마귀를 뭐예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이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탁 기도 끝나고 귀신아 대답해라. 그렇게 이 여자가 뭐예요? 어른이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 정신이 생생하죠. 가만 보니까 이 여자는 이제 귀신의 뭐예요?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장로님이 뭐라고, 네 이름이 뭐냐? 탁 묻더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남자 목소리 비슷하게, 나는 천식 귀신이요. 탁, 천식 귀신. 그 이 천식 귀신아, 네가 언제 들어갔냐? 그랬더니 이 천식 귀신이 하는 말이, 작년 7월 달에, 7월 달에 이 사람이 밥을 먹는데 식사 기도를 안 해서 그때 들어갔다 이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이 참말로 했다고 생각합니까? 거짓말 했다고 생각합니까? 예. 네. 자. 그래. 그러면 너는 오늘부로 나가야 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천식 귀신아, 당장 뭐요?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은 옆에서 막 찬송가를 부르고, 예. 그랬더니 여자가 희떡 나자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이제는. 그래, 한참 누웠더니 여자가 일어나더니, 숨 쉬어진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왔는데, 다 낫대. 야, 아무것도 것도 없대. 그래서 한 달 후에, 여자가 전식은 다 낫는데, 이거 두통이 있대, 지금. 그래서 또다시 이제,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두통 기준이 들어왔어. 여러분, 이거 웃기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악령의 놀이개감이 될뿐 악령들이 사람들을 가지고 놀아요. 아시겠죠? 가지고.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조건적이냐, 무조건적이냐. 이것이 핵심. 이거를 모르면 맨날 또 새 귀신 쫓아내야 되고 또. 그러면 이제 좀 있다가 보면 이 여자가 또 뭐예요? 뭘 잘못할 거 아니요?
그러면 전세귀신 다시 들어온다고 또. 이래서 현대의학 치료하는 거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왜? 무엇을 해결하지 않으니까 그래. 원인. 진짜 그 원인을. 그게 영적 무식입니다, 이런 게. 그리고, 뭐, 전식, 어떤 귀신이 뭐, 뭐를 하나 잘못할 때마다 쑥쑥 들어가고 나오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아시겠죠? 그러나 지금 이 사회는 그런 수준에 있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유치한 영적 수준에 빠져들지 마세요.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그렇죠. 군대다. 그러니까 이건 숫자에 관한 얘기지 전공 과목에 대한 이름이 아니다 이 말인데 그래서 이게 참 저한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큰 돼지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귀신이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렇게 예수님 오케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천 마리가 되는 돼지 떼가 이게 헷가닥해가지고 어떻게 돼? 막 그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딜이 달려가지고 거기 다 빠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게 왜 귀신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을까요, 예수님한테? 자, 그러고는 이 본래 이 정신병자는 어떻게 됐어? 완전히 회복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돼지 치던 자들이 도망해 가가지고, 읍내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돼지가 다 물에 빠져 죽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놀라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 자,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더라. 그래서, 읍내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 그 사람들이 보고, 야, 저 무덤 사이에서 뭐요? 맨날 소리치고, 이런 사람이 탁, 제정신이 들어서, 있는 모습도 보고, 그 다음에 돼지들이 죽어가지고 물에 둥둥 떠있는. 자, 거라사 주민들에게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저 무덤 사이에서 정말 그렇게 완전히 미쳤던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 예수를 그 거라사 동네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을 받아들였다가는 이런 경제적 손실이 뭐예요? 너무너무 커.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 이 정신병자를 온전하게 회복하신 저 예수가 좋으냐? 돈이 더 중요하냐? 결국 거라사 사람들의 결정은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경제적 손실이 클 것 같다. 그래서 구원이 거라사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부당하고 거라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항상 인간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아시겠죠?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나에게 어떤 그런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이런 사단의 음성에 속지를 말라. 그것은 옳은 게 아니야. 그것은 내가 나의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는 옳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옳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기 위하여 항상 그런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사용해서 나로 하여금 상처받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분노하게 거기에 여러분 노리게 장난감이 되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장난감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분노하고 미워하고 싶은 그 유혹을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전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안다 해도 이 실전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뭐, 사단이 문제 없죠, 뭐. 뭐, 한번 슬쩍, 어떻게, 속상하게, 섭섭하게 탁 해버리면, 사람은, 아이,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 예. 그래서, 정말, 저도, 우리, 하나님의 일, 이 뉴 스타트 일을 시작하고 보니까, 사단이 저로 하여금 이 일을 하는 것을 포기시키기 위하여. 우리 딸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얘가 완전히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약하고, 그래서 쇼핑센터에 가서 뭐예요? 물건 훔치고,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일을 뭐예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질문은, 그렇게 묻는 것은 틀린 질문이에요. 아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뭐예요? 나를 포기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단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 네가 한번 해봐. 그런데 이상구는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경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성경을 보고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네, 제가 많이 오랫동안 인내했습니다. 결국 우리 딸은 감옥에 가게 됐어. 아시겠죠? 이야, 이거 참 큰일 났대.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런 일이 뭐예요? 없을는지도 모르죠. 사단이 뭐 그렇게 나를 족치지 않아도 될 테니까. 야, 얘가 인생 완전히 버렸구나. 그러나 하여튼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으신 분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실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딸에게 항상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계속 틈만 나면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여러분 드디어 체포돼서 이제 감방으로 갔습니다. 그 감방에 탁 한 발 들어놓는 순간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 들어왔냐? 얘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자기 혼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모두 누구의 선택이었어? 자기가 선택한 결과야. 아, 이것이 내 선택입니다. 네 선택의 결과를 네가 좋아하냐? 아닌데요. 이건 잘못된 결과. 그렇게 할 때, 네, 이 딸이, 아,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나에게 가르쳐 준 하나님은 이렇게 나같이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이거는 100% 나의 선택으로 내가 여기 온 거죠. 이제는 이 선택을 바꾸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딸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벽에 조그만 창문이 있는데 거기서 환한 빛이 쫙 들어오더니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아, 그때까지는 막 얘가 막, 야! 이제 막 소리치고 막 그런 애였어요. 막, 그러니까, 귀신도 없죠. 그러니까 막, 저보고 돈 내놓으라 그래요. 돈 안 주면 어떡해. 막 달려서 목을 조르고 그랬어.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막 도망을 갔다고. 도망가면 막, 경찰을 불러가지고, 우리 아빠가 자기한테 뭐요? 폭행을 하다가 도망갔다고 말이야. 그 무슨 차 타고 가서 따라가라고. 그 경찰이 삐뽀삐뽀 하면서 그래서 제가 상황 설명을 경찰이 당신 말 믿겠다. 그래서 체포하라고. 그런 온갖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고비들을 사단이 제 발목을 잡으려고 그렇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뭐 당한 거요? 왜? 이용당하고 희생당한 겁니다. 왜? 우리 애들 자꾸 뭐예요? 우리 애들이 저를 미워했거든. 왜? 벤츠 타고 수영장 있는 집에서 막 호화롭게 살다가 막 갑자기 예수 믿는다, 뉴 스타트 한다 하니까 막 이제는 벤츠도 못 타는 거야, 이제. 수입이 뭐예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형편없이 된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빚값 번쩍 벤츠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 예수 안 믿게 하려고 온갖 나쁜 짓만 뭐요? 골라가지고 사단이 다 지시하는 거요. 그걸 저는 다 그 영적인 배경, 내막을 알아야 몰라.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얘들이 안 미워요. 그러는 걔들이 불쌍하지. 왜 이 아빠 때문에 희생당하고 이용되고. 왜 불쌍하지? 미안하지. 그러니까 제가 견뎠지요. 이것들이 나를, 이 아버지를 몰라. 이런 인간적인 조건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했으면 저도 뭐요? 저도 뭐, 알코올 중독자 되고, 뭐 형편없죠. 끝나는 거죠, 뭐. 유전자 다, 진짜 다 꺼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얘가 그냥, 감옥에서 애가 확 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막 성령이 딱 와가지고 막 악령들을 어떻게 확 쫓아내 버린 거야. 그래 애가 달라져 버렸어. 이 사람처럼 여기 귀신 걸린 이 거라사 이 환자처럼. 그러니까 감옥에서 뭐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며칠 동안 뭐 이게 뭐 오늘 하루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 일주일을 관찰해도 뭐야? 말 잘 듣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나와가지고 조사를 한 거야. 이게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얘가 다 얘기해 준 거야. 내가 가만히서 기도하고 우리 아빠가 가르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를 절대로 보여. 국가에서 날 이렇게 벌을 줘도 하나님은 뭐야? 나를 절대로 벌 주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고 내가 알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내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심사위원들 들어보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 뭐 꾸며내서 하는 말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정이 났냐면 발찌 차고 이제 그러면 감옥에 안 있어도 충분히 뭐요. 그래서 일단 발찌를 차고 집에서 연금 상태로 있어라. 그래서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좋고 시장 가서 먹을 사는 거 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2년을 그렇게 살았어. 그동안에 다 공부해가지고 밀린 공부 다 해가지고 다 성적 최고 성적을 받고 그래가지고 2년 끝나서 법원에서 다시 재심사를 쫙 2년 동안 지난 기록을 보니까 뭐 얘는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일이 없고 다 그 사회에서 학교에서 다 최고 성적 받고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참 그래서 걔는 초범만이요 초범 이 초범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법원에서 확실히 내가 바뀌었다고 인정하면, 그러니까 법원에서 확실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뭐요? 아무 사고 친 것도 없고.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요, 여러분. 제가 제일 걱정하던 것이 전과 기록입니다. 아시겠죠? 마약 사범 전과 기록.
뭐 달고 평생 달고 댕기면 이게 뭐 취직하는데도 문제고 뭐 이 보통 문제가 아니야. 먹고 살기 힘들어. 이거 뭐 어디 가서 뭐 명함을 내. 근데 법원서 무슨 결정을 낸 줄 아시나? 전과 기록 말소. 아, 전과 기록 말소. 전과 기록을 말소하고 그것을 뭐라 그러나요? 예? 유예도 아니고 이 사소한 사건. 예? 경범. 경범죄로 격화시켜 가지고 그냥 경범죄로 그걸로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얘는 지금 여러분, 얘는 그동안 무슨 공부했냐면 심리 상담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처음 마약 상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마약 출신이니까. 마약 상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약쟁이들이 와서 얘한테 얘하고 상담만 하면 다 좋아지는 거야. 와, 얘는 실전 경험이 있으니까. 상담자들은 사실상 뭐가 없어요. 실전 경험이 없거든. 그래서 얘가 이제 상담 공부를 더 해가지고 지금 그 지역에서 아주 상담사로 유명한 상담사가 되어서 잘 사람들 도와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참 그래서 보면 참 하나님이 귀신을 뭐요? 쫓아내 주실 수 있다. 그게 무슨,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 속에도 다, 우리는 이런 사단이 악령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누구도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성령도 여기 함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운명은 결정되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는 때가 되면은 사단은 완전히 뭐예요? 제거되어 버릴 것입니다. 왜? 사단은 생명,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처럼 무조건적 사랑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 속에 영생이 역사하고 있고,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실지라도 다시 뭐예요? 잠깐 잠들었다가 부활해서 완전히 재창조가 일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참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것도 무조건적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합당하지 못한 아무리 악한 존재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진실이 우리를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시는 큰 힘의 원천입니다. 하나님,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결하지 못할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일생에 반려자가 되게 되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